우리가 일단 모비스, 현대 모비스 같은 기업은 우리가 딱 현대 모비스 뭐예요? 결국에는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그죠? 부품, 뭐 자동차 부품 하면 현대 모비스 뭐 이렇게 달아서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현대 모비스 그게 상징적인 부품이라는 것이 상당히 상징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얘기 나오는 뭐 2차 전지라든지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옵니다. 얘기 나오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없을까? 이런 부품도 물론 생산하는 부분이 미사하게나마 있습니다. 수소차 관련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현대모비스라는 것은 현대나 기아에 대한 납품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이런 수소차에 대한 비중은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 어떤 기업이 있었냐면 세종공업 아시죠? 세종공업이 수소차로 이슈가 돼가지고 그때 여기에서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 수소차 부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얼마냐? 5%가 채안 돼요. 나머지 95%는 뭐지 그게? 이 우리가 그 공기 지나가는 그 기관을 뭐라고 하지? 갑자기 생각해. 배기 기관인가? 뭐 그걸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소차 이슈가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5%에 대한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가에 대해서 이 정도 반영이 된 거는 많이 됐다고 봐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금 수소차라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슈가 돼가지고 주가가 올라오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왜 주가가 올라오느냐? 현대모비스가 지금 오르면서 각 자체가 오르는 것이 결국에는 뭐와 가장 연관 있게 움직이느냐 하면, 자, 환율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원이고요. 여기 N입니다. 자동차 업종 자체가 가장 크게 올랐던 것이 2008년도. 원화가 약세 기조였을 때, 일본의 엔화보다 약세 기조였을 때 많이 올랐기 시작해서 2013년까지 그 전성기가 이어지거든요. 그럼 지금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결국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3년도까지 고가가 형성됩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여기까지 고가가 형성돼요. 이 말은 뭐냐면 환율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더 엔화와 그리고 원화가 어떻게 됩니까? 역전되려고 하죠. 역전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자체를 봤을 때 지금 원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돈에 대한 가치가 좀더 약세 기조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대 모비스에 대한 주가 추이 자체가 앞에서 봤던 현대차나 기아차에 대한 주가 추이와 어떻게 움직여?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마찬가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 이렇게 고가를 유지해 왔거든요. 지금 환율 때문에 죽었다가 지금 역전되고 있죠. 그러면 앞에 있던 이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지금은. 이거는 이제 추세 추종으로 움직일 건데, 결국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 종목군들 조금 핸들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1차적인 핸들링 가격대가 최소 그래도 28만 이상까지 한번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또 주가가 올릴 수 있으면, 그 자리가 한 31만 원대, 그 다음에 뭐 이런 자리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 부분 자체로 계속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현대모비스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일봉상에서 접근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격이 벌어져 있는 자리거든요. 그럼 이것이 다시 한번 더이 이평가 자체가 조금 무뎌질 때
조금 붙을 때, 이게 좁혀질 때한 24만 원 전후로 해가지고 한번 공략을 할수 있는 자리. 지금 보면 하단에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손이 바뀌어가면서 기관이 살 때는 외국인이 팔고 외국인이 살 때는 기관이 팔고 계속 손이 바뀌어가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지금은 또 고가 권역 자체에서 매집이 한번 이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서 눌림목을 짧게 주고 이걸 여기서 치고 여기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판단했을 때 최소급이 28만 원 이상 갈수 있는 지금 환율에 대한 분위기상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